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프로 해커 몬스터 편.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축 단계에 맞춰서 건축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서부터 누프로 해커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3분 안에 멋진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괴물들을 만들게 될까요? 같이 보시죠. 사실 근데 요 컨텐츠는 사실 요쯤 되면은 해커 건축물 보러 오는 거 다들 아시죠? 아이, 그럼요. 본격 프로만 고통받는 컨텐츠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 제발 오늘도 프로만 아니어라. 제발. 자, 다들 제발. 자신 있으시죠? 네. 아이, 당연하죠. 네, 어떤 역할이 걸려도 최대한 열심히 지어야 되는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부터 뽑을래요. 그럼 내가 먹을래요. 아, 야. 아! 자, 여러분들도 방금 보시다시피 누가 어떤 건축을 할지는 짜잔, 이 최신 기술이 들어있는 디스펜서 뽑기로 뽑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저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야, 제발. 자, 아이님부터 먼저 보실까요? 아이님은요? 아니요, 나는 삐약삐약 뉴비야. 와. 아, 뉴비야? 와. 응, 뉴비야. 아, 망했네. 자, 그 다음은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 어, 그럼 나도 확인해봐야지. 아, 프로야. 와. 아, 나 돌아왔어. 로프로가 돌아왔다. 로프로라뇨. 자, 원래 그러면은... 내가 프로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네가 프로잖아. 아, 뒤바뀐 운명이라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기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몬스터는 딴딴딴딴 체인소맨입니다. 와우, 체인소맨. 야, 포치타는 나온 적이 있어도 체인소맨은 아직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 인간 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 그 머리 톱 달리네, 저기 톱 달리네 있잖아요. 오, 무시무시한 친구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건축 3분 시작합니다. 들어가주세요. 렛츠고. 자, 3분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 아, 잠깐만, 체인소맨 어떻게 생겼더라? 톱 있고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 진짜요? 생겼지. 네. 아, 큰일 났네. 아,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봐. 일단 3분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건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빨도 있었지? 예스. 아니, 뭔가 그냥 전기톱을 만들고 있는 기분인데? 이빨. 이빨은 뭘로 해야 되죠? 아이님, 나한테 네? 뭐가 아이디어를 좀 줘봐. 아, 오늘은 로프로님의 애교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아, 근데 나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야, 이빨을 이렇게까지 내가 묘사를 할 수 있다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자, 남은 시간 2분. 아, 젠장. 망했다. 에이, 난 발 뻗고 자고 있어야겠다. 와, 해커. 저거 아주 여유로운 거 봐라, 저 배짱이 같은 녀석. 그래, 개미들아, 빨리 건축을 하거라. 너 불개미한테 물려봤냐? 야, 해커도 너무 뻔하면 안 돼. 에이, 절대 안 뻔하지. 그렇게 나오겠다. 잠깐만, 이거 톱날을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톱날이 없는데? 에이, 난 잠이나 자러 가야겠다. 야, 뭐 잠이나 자. 야, 너무 어디 갔어? 야, 너무 간단하게 한 거 아니야? 진짜 멋있게 만들어줬었겠지? 해킹 완료. 아, 나 이제 돌아가 볼까? 뭔가 체인소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하긴 하네. 아, 나도 궁금해. 나도. 철 어디 있어? 철. 아, 이 아이템 찾기도 진짜 빡세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요. 에이, 그 옆에 있잖아. 그 옆에. 그 옆에 어디 있는데? 그 옆에 밑에. 느낌은 있다. 오케이. 자, 남은 시간 45초. 제발. 눈을 또 고쳐야 되는데 눈도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거 잠깐만, 그냥 공룡인데? 공룡인데? 아, 얘라 모르겠다. 절대로 되라지. 아유, 3분 언제 끝날라나. 야, 너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 해커? 에이, 난 이미 다 해킹했지. 아니, 벌써 해킹을 하는 게 어딨어요. 울타리 빠르게. 와,
3분 다 됐습니다. 아이, 잠깐만. 자, 3분 지났으니까 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님이었죠. 아이님한테 TV. 아, 눕. 아, 잠깐만. 자세가 자세가 왜 이렇게 유용하지? 유용하지? 아, 근데 잘 했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톱이 없네. 있는데 머리는 아, 없지만 팔이 심심하긴 있어. 하네. 아니, 이거 수맥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이거 덤벨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닌데요? 이게 체인소맨이라고 하면은 머리에 톱이 진짜 포인트인데. 그니까 아직 아, 꺼내기 전이에요. 꺼내기 전. 아니 근데 엉덩이는 왜 이렇게 들쳐매고 있는 거야 이거. 눈이 나쁠 때 이 포즈를 따라해봐. 자, 그러면은 제 거 한번 보러 가시죠. 제 거 보시면 놀랄걸요. 쪽이 밀렸다. 짜잔. 진짜 다른 의미로 놀랍네요. 왜 팩맨이 왔어? 팩맨이라뇨.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톱이 좀 너무 크게 만들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비실이가 됐어요? 몸은? 다이어트를 과하게 한 덕분이죠. 머리가 저러니까 다이어트 될 수밖에 없겠네. 아이고. 맞아, 과반수다 과반수. 진짜 잘했죠. 진짜 잘한 걸 보러 갈까요? 그러네. 해커가 만든 거시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예, 가시죠. 아, 진짜 해커, 해커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우와! 아, 야, 뭐야? 이거 뭐야? 아니, 해커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멋지죠? 아니, 저기요. 이거 만드느라 꽤나 좀 고생했어요, 제가. 우와, 아, 제가. 아, 와, 여기 핏물 떨어지는 거랑. 우와. 손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리고 얼굴, 와! 와, 멋지다, 멋져. 아, 다르긴 하네. 와, 역시 해커 다르다. 야, 이거 어디다. 아니, 어떤 월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진짜 이거 체인소맨 월드에서 복구되어 온 거 아닙니까? 이게 꿈속으로 가면 해킹할 수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보는데 배경만 딱 그 체인소맨 배경으로 바뀌잖아? 와, 이건 진짜 예술이다. 와, 투표 먼저 하러 갈까요? 해커님부터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로브님이요. 저기요. 왜 이렇게 칼 같아요? 네? 아니 왜 얼 눈이라도 마주치고 얘기해 보세요, 현재님. 아, 현재님, 저 진짜 열심히 졌어요. 현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거를 용인을 안 해줬다면 현재님이 프로였을 거라고요. 아, 맞네. 우리 운명이 바뀌었었구나. 아, 저희 운명이 바뀐 거예요. 네, 그 또한 운명 아니겠습니까? 저 로빈님이요. 야! 와, 그런 게 어딨냐? 저는 아이님. 그렇다면 저도 로빈님이에요. 아, 진짜로. 아, 이거 너무 운명이 가혹해요. 로빈 마이너스 1점. 1점. 진짜 너무한다, 진짜. 다음 몬스터 주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몬스터는요, 미스터 토마토. 토마토? 그 무시무시한 토마토?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 어떻게 생긴지는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아이님이 말해가지고 미스터 토마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누구부터 뽑으실래요? 자, 봐요. 안돼. 이 제발 해커 나와라, 해커 나와라 제발. 저부터 공격. 나이스. 자, 아이님은요? 저는 모두가 찾던 그 해커입니다. 아. 현재님은요? 프로군요. 자, 그럼 바로 3번 시작되었습니다. 아, 잠깐만. 토마토? 토마토. 미스터 토마토가 꽤 무섭게 생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는야 케첩 될 거야. 근데 일단은 나도 진짜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툭. 눕이니까 너 눕보다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알지, 현재야? 알지 알지. 그러면은 월드의 짓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오케이. 자, 빠르게 빠르게. 남은 시간 2분. 벌써? 와, 큰일 났다. 아우, 시간 느리다. 미리 블럭을 좀 꺼내놓을 걸 나도. 에이, 블랙 꺼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월드 에디스로 하면 되는데. 에이, 월드 에디스로 해가지고 또 열심히 지어놔야죠. 에이, 이대로 가면 내가 꼴등이라고. 나 열심히 해야 된다고. 몹시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우리 중에 토마토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이님 아닌가요? 맞아요.
와 이게 진짜 힘드네. 토마토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촉박하다. 자 남은 시간 20초. 우후. 야 큰일났다. 됐나? 여러분 어때요? 토마토 같죠? 뭐 느낌은 있는데 일단. 일단 토마토 주스 한 잔 이렇게 주고 와. 간다 부천. 뭐야? 끝났어? 그럼요. 뭐 이 정도 식은 좀 먹기지. 와 해커 너무 날로 먹는다. 진짜 해커. 야 너 방금 해커였잖아. 자 그러면 눕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눕으러 오세요. 갑니다. 예. 짜잔. 어? 나올 때 이것보다 나는 내가 더 잘 만들었다. 자 눕이 만든 토마토. 이건 그냥 토마토 아닙니까? 미스터 토마토 써준 거 아니야 이거? 야 토마토에 누가 눈을 달아놔. 이거 딱 봐도 미스터 토마토구만. 썩어 문드러진 거잖아. 자 아이님 옆에 서봐요. 옆에요? 네. 아이님 지금 토마토 옷 입은 거죠? 맞아요. 이거 봐 똑같이 생겼지? 어쩐지 둘 다 썩었어. 아니 둘 다 썩었다니. 뭐라는 거야! 자 이제 프로의 작품을 보러 갈까요? 여기로 가시죠. 갑시다. 오야 잘 만들긴 했는데. 잘했는데? 3분 안에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보고. 오, 왜 잘했지? 가루로 깎았네 또. 예스. 머릿속에 이제 미리 설계를 해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어렵다. 자 와, 이거... 다음은 해커의 작품입니다. 해커도 그래도 괜찮겠지? 이거 나도 위험한데? 설마 해커가 처음으로 못 받는다? 야,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현대님이 만든 거에 좀 더 세세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체인소맨 해커만큼의 그 뭐지 감동은 오지 않아요. 자, 이제 투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커부터 투표를 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제일 비슷했던 게 현대님 작품이니까. 와, 이게 한 표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와 왜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오야 여기서 보니까 진짜 무섭네. 뭐야 이거 방금. 뭐야 아 잠깐만 방금 청크가 맞죠? 무섭죠? 와 아, 여기서 보니까 진짜 무섭네. 분위기 연출이네. 아 그렇네. 그러니까 저는 저 해커한테 한 표 하겠습니다. 현재님 거를 봤더니 이게 감동이 그렇게 없었어요. 해커는 오히려 감동 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러면 서로 한 표 한 표씩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마지막 작품에 대한 약간 마지막 한마디 부탁해드려도 될까요? 아니 뭐 그럼요. 아이님부터 하세요. 아 제 작품이요? 제 작품은요 아주 멋지고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고 쏘 원더풀하고 어썸합니다요. 약간 표절의 의혹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이 아이가 먼저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오늘 지금 나온 작품 중에서 현재님이 만든 이 프로 작품이 가장 잘생기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요. 아 검찰에 해커님 뽑겠습니다. 제 작품 공부하는 거라면서요. 아니 우리 그 마지막 투표권자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뭐 제 마음에만 들면 되죠? 그쵸? 네 뭐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현재 스코어 아이님 마이너스 1점, 로비님 마이너스 1점인 상태입니다. 자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 모든 게 지금 다 갈릴 건데 I'm ready. 뽑아주시면 됩니다. 나부터. 저부터 볼까요? 아이님부터 보실 건가요? 네. 자 아이님에 걸린 직업은? 나는 응애 유비야. 아 유비야? 난 응애 유비야. 그렇다면 현재님은요? 현재님은 프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커군요. 우아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와 역시 우와. 아, 예. 아니 그럼요. 근데 해커라도 방금처럼 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 맞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건축 몬스터는요? 사일런트 스티브. 맞습니다. 사일런트 스티브 반반 유치원에 나오는 뱀 형태의 무시무시한 또 괴물인 것 같은데요. 그럼 3분 바로 시작합니다. 자 3분 시작되었고요.
아, 오늘은 누구한테 애교를 시켜볼까나? 아이님 애교를 한 번 더 드릴까? 아니요. 아, 잠깐만. 두 분 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야겠어요. 일단은 나는 해커니까 뭐든지 가능하거든? 오, 아이님 뭐 특이한 거 하네. 그렇냐? 빨리 해야 돼, 빨리. 와, 내 웃음 잘 나오셨어. 내 기분 탓인가? 뭐지? 뭐가 자꾸 저절로 부셔지는데? 뭐야? 아, 여긴 지금 뭐지? 이렇게 진행 중이고 나머지 한 분. 오, 이런 느낌이구나. 아이님은 검은색 사일런트를 만들 건가요? 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 뭐 그렇게 하시고요. 아이, 그럼 나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킹 한번 시작해볼까? 어허! 이게 바로 내가 해킹할 그거구만? 바로 해킹해버리고 해킹! 이쯤이면 되겠구만! 부처키! 따단! 이야, 이 정도면은! 혓바닥 디테일 보소? 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자, 말씀드린 순간 시간이 딱 맞춰서 3분 딱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주시오. 벌써요? 아니 뭐 아직 못 맞으셨나봐요? 조금만 시간이 주면 좋겠다. 아이, 뭐 어쩔 수 없죠. 에, 안 줄 겁니다. 에, 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세상에. 자, 아이님이 누비였는데요. 과연 얼마나 잘 만들어졌을지. 달팽이를 만들어놨어? 아니에요, 그 어딘가에서 나오는 거. 달팽이요? 사일런트 스티브예요. 아니, 해바닥도 사이... 있고 눈도 있고 다듬이도 있고. 불 뿜는, 아니 뭐야 이거, 그냥 그 자기 집 버리고 나온 달팽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검은색 이거 뭐예요? 이거는 검은 배경에서 나오는 듯한 사일런트 스티브를 표현한 겁니다. 아니, 너무 못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에이, 뭐 보라색 아니에요 원래? 보라색으로 하셔야죠. 보라색인데요? 이거 그냥 분홍색이네. 진홍빛이라잖아요. 아니, 보라색인데? 이거 보라색이었으면 이겼다. 아, 저도. 진짜 이거 보라색이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어디 프로 한번 보러 가죠. 이거 안 되겠다. 사일런트 스티브 프로. 와, 뭐죠 이거? 정답. 아니, 아보. 아보. 포켓몬 아보 아닙니까? 아, 포켓몬 나. 아보 그, 아, 보라색 지렁이 같기도 하고. 일단은 사일런트 스티브의 그 특징이 요거 그 코브라 같이 생긴 요거 날개를 잘 표현했네요. 맞아요. 얼굴도 날개. 표현할 거 다 했어요. 3분 만에 이렇게 만든 거 치고는 좀 잘 만든 거 같지 않나? 맞지. 이렇게 몸통 길다. 더듬이가 없잖아요. 더듬이. 아, 더듬이 세 개 어디 갔어? 이거 혓바닥도 나오네. 예. 아무튼 혓바닥 디테일이라든가 이빨 디테일, 날개 여기 파져 있는 건 이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반대쪽은 맞, 뭐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디테일이 있었네요. 자, 사일런트 스티브 프로였습니다. 다음은 사일런트 스티브 해커. 와우. 와, 이거 보세요. 이빨이랑 눈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야. 충혈 왔나 봐요. 그렇죠. 굉장히 또 마치 살아있는 듯한 이 생동감을 주는 눈에 안구 이렇게 생동감 이거 보세요. 게임 속에서 꺼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게임 속에서 막 꺼내온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니까. 아, 이거는 진짜 또 오늘 썸네일 각이 나왔네요. 자, 아이님이 누비였고, 아니 아이님이 누비였나? 아이님이 누비였고 맞아요. 현재님이 프로였고 제가 해커였는데요.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 저거요? 저거 돼요? 저거? 아니, 저거 누군 포켓몬 너무 저거 되냐고요? 누군 너무 심각했어요. 원래 누군 그래도 돼요. 누비 저게 만약에 보라색이었으면 난 프로한테 투표를 했을 건데. 맞아. 이걸 안 겹치게 한 겁니다. 너무 저것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일런트 스티브가 보라색인데 뭘 저것만 나와요. 똑같은 주제인데 겹쳐야죠. 저는 아이님한테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기려면은 아이님을 투표해야겠죠? 아니요. 저 아이님이요. 이기려면은 노비님한테 투표했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검은색은 너무했다. 네,
또 저한테 가서.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이님이 마이너스 2점으로 현재 꼴등인 상황이 돼요. 어떡해.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베스트 작품 플러스 2점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와우. 자 오늘의 베스트 작품 지금부터 뽑아보도록 할텐데 손에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잡아주시겠어요? 각자 오늘 한 번씩 해커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베스트 작품에게 다이아몬드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님이 미스터 토마토를 하셨고 현대님이 체인소맨을 하셨고 제가 사일런트 스티브를 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의 가장 베스트 작품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설치합니다.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투표권을 버리시는 건가요? 싫어. 잘 가. 아직 설치 안 했으니까 주워서 해야겠다. 아니 이미 제가 주워 버렸는데 끝났어요. 다시 주세요. 그럼 오늘의 벌칙 아이님의 알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자 아이님의 할 얘기는 짜잔. 하면 되나요?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합니다. 와 오빠 나 오빠 좋아해. 응? 오빠도 나 좋아? 아니요. 나 영원히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오빠 나 귀엽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염 터지는 귀요미는 나야. 근데 이제 이런 거 하지 마. 아니면 애교 같은 거 못해. 귀여워. 아, 입을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오빠 삐졌어? 삐졌냐고. 야. 삐졌어? 야!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이것도 보실래요?